안녕하세요. 저희는 IM샵의 김여동, 김미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간절기 아우터를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침에는 춥고 저녁에도 춥고 낮에는 너무 더워서 옷 입기가 되게 애매한 이 시점에서 간편한 아우터로 멋있게 코디할 수 있는 간절기 아우터 네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덴티티가 매우 강한 브랜드 두 곳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설밤이고 하나는 미도리카와라는 일본 브랜드를 준비를 해봤어요. 설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설밤은 라틴어로 즉흥 연주를 뜻하는데 여러 명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몸의 원단을 직접 대가지고 드레이핑이나 봉제를 통해서 완성을 시켜요. 다양하고 독창적인 옷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인 브랜드입니다. 설밤 브랜드의 재킷입니다. 언밸런스한 실루엣이 되게 유니크해요. 여기도 뭔가 하나도 되게 일정한 부분이 없는 네. 그런 재킷이에요. 소매도 그러네요. 네, 맞아요. 소매도 아, 이렇게 돼 있죠. 네. 주머니도 되게 일절 안 되고 막 이렇게. 남성분이 물론 입으시기에는 되게 저스트하고 핏한 감을 주면서도 뭔가 이렇게 이지한 무드를 줄 수 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있는가 하면 여성분들이 입었을 때는 박시하면서도 네, 엣지 맞아요. 있는 되게 엣지 있는 네. 이게 안쪽에 보시면 핑크색 안감을 봉제하지 않고 그대로 밑으로 노출을 시켰어요. 뭔가 이런 피니쉬 시키지 않은 이런 봉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트렌디한 스타일의 방식이잖아요. 이런 것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설밤의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아이템 다음 재킷 설명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미도리카와라는 브랜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설밤과 같이 아이덴티티가 매우 강한 브랜드예요. 원단의 마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형식이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아트웍 같은 그런 되게 예술적인 디자인이 특징인 브랜드입니다. 자, 제가 이제는 미도리카와의 자켓으로 네. 네, 입어봤는데요. 섬유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팔이 너무 부드러워요, 안쪽에. 네, 보통 자켓의 안쪽에 있는 디테일들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그걸 디자인화시킨 그런 느낌이 들죠. 뭔가 몸에 작품 같은 느낌이고 이 단추에 재밌는 기믹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보통 단추는 실로 제공이 되어 있는데 이 자켓은 고리가 달려 있어요. 네. 아예 빼가지고 단추 없이 착용도 할 수 있고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섬세한 디테일까지 더해가지고 되게 위트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요 앞서 미소 프로님이 해주신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정갈하고 클래식한 브랜드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맥킨토시, 벌스데이스 2. 맥킨토시는 이제 처음에 찰스 맥킨토시가 그 특수 가공 원단을 개발을 해가지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군, 경, 회사 유니폼으로 쓰이고 군복으로 만들어지면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브랜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하나의 코트를 만듭니다. 이게 맥킨토시의 뉴욕 자켓입니다. 뭔가 실루엣이 되게 독특해요. 입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몸에 어색하게 느껴지는 뭔가 핏이 딱 벌써 원단이 뭔가 독특하다는 느낌이고 입었을 때 불편함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입었을 때는 진짜 뭔가 좋은 옷을 입었다 느낌이 딱 나는 느낌이에요. 그 느낌은 뭐예요? 맥코트의 약간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코디법이죠? 깃을 세웠을 때 목에 있는 이 원단은 몰스킨으로 돼 있어서 볼에 닿는 그 촉감을 생각해서 조금 더 신경 쓴 원단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하여튼 이건 미디움 사이즈예요. 간절기 입으면 너무 좋아요. 비도 많이 오잖아요. 진짜 이거 입고 깃 세우고 우산 딱 쓰면 끝! 벌스데이스2의 사전적인 뜻은 국왕 탄신일 예복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미국 뉴욕의 자유분방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많은 아트웍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고스란히 녹이려고 노력을 했고 한 가지를 선정하여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Versus 2의 크링클 파카를 입어봤는데요. 저는 라지 사이즈의 그레이 색상을 입었고요. 블랙 사이즈의 스몰 사이즈를 입었어요. 되게 뭐랄까요? 멋을 안 부렸는데 못 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스카프 때문에. 나일론을 가공해서 이렇게 계속 주름이 져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코트인데 편하잖아요. 주름이 너무 져 있어요. 편하죠. 네.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특히 막. 여성분들이 입기에도 되게 사이즈가 알맞게 나와가지고 플룩으로 연출을 하시려고 많이 구매를 해가시거든요. 허리에 이렇게 조일 수 있는 실루엣으로 이렇게 조일 수 있는 끈이 있는데 이거 조일 수 있으면 실루엣도 조절이 가능해서 뭔가 좀 더 다른 무드를 낼 수 있고 뭔가 좀 편하고 뭔가 실용적이고 그런 옷들을 찾으신다 그러시면은 이게 좀 최고의 핏이 아닐까. 좀 늦기 전에 오늘 네, 이렇게 저희가 네 가지 간절기 아우터 추천을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